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원. 오늘의 깐댄찌 다시 돌아온 탕후루 특집. 고기탕후루 대 채소탕후루. 요즘 제 얼굴이 많이 고장난. 야, 너도 근데 지금 심각한데 조금? 네 얼굴을 보고 말해요. 저희가 요즘 얼굴이 너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살도 많이 찐 것도 해서 이제 헬스도 끊었고, 근데 딱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어요. 머리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짜증이 웃음을 내요. 무슨 말이냐? 협찬 달라고? 협찬해줘. 뭐 어디까지 했죠? 경락 마사지도 받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은 고기탕후루 대 채소탕후루. 채소탕후루 1탕과 동일하게 총 14개의 탕후루가 있고, 7개씩 무조건 먹어야 돼요. 계속 그때처럼 미루다가는 7개 나중에 한 번에 먹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있죠. 그 탕후루 특집 때 제 프로파일링으로 스스로의 그 무덤에. 오늘 프로파일링 준비됐네? 준비되어있죠 저는. 저 오늘 상태가 어떠냐? 부셔졌어요. 아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부셔졌다고. 심리적으로 부셔졌어. 부셔졌어요. 헤어스타일 너무 부셔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협찬 받아야 돼요. 강력도 협찬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탕후루 그럼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제가 안대를 쓰고 첫 번째 탕후루 주세요.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태고요. 기억을 왜 하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탕후루 뭐냐고 왜 물어봐요? 봐도 몰라요? 아. 봐도 애매하다는 거지. 뭔가요? 고기예요. 고기예요. 고기. 진짜 고기 탕후루. 네. 진짜로? 네. 전 여자친구. 아, 왜 그런 말 하지? 아니 노 코멘트 하겠지. 그 친구는 아직 제 마음 속에 떠나지 않았어. 이런 말 하시면 현재 여자친구한테. 어허! 현재 여자친구.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햄탕후루. 먹어보고 싶어.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햄탕후루 만족. 첫 번째는 햄탕후루였습니다. 두 번째 탕후루는 뭐지 이게? 아, 괜히 또 심리전 걸죠? 뭐지 이게 걸죠? 괜히? 저는 깔끔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심리적 이 프로파일링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저는. 방금 햄이 나왔죠? PD의 특성상 방금 그지 같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이거 맞아.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미니 상추 탕후루. 야채랑 탕후루랑 어울리려나? 오늘 순서가 좀 너무 허접한데요? 프로파일링 제대로 했는데요? 네, 제 머릿속에 너무 쉬운데요 이게? 잘 꼬아서 잘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 탕후루. 지원할 것 같아 근데. 완전 짜증. 짠. 오, 브로콜리 같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냄새가 싹 나네. 냄새. 오. 오, 똥 냄새랑 이 해독주스 냄새랑 섞여가지고 완전히. 오. 아,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주세요.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쉽네요. 자, 다음 탕후루 주세요. 좀 심리전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쉬워요. 에? 피디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이 참. 오예. 저는 PD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너무 쉬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저였으면 100% 맞히는 문제예요 이건. 아유, 더 헷갈려. 이렇게 그지같은 기회. 제가 두 개나 먹었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려면 한 입만 먹어줘. 누구한테 먹어줘? 당신이요. 왜 누가 당신 말고 누가 있어요? 정확히 잠깐만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다급해졌는데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정확히. 어떤 기회요? 네? 당신에게 주는 기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할 수. 잠깐. 한 입만 안 먹을래. 어떻게 재밌게 한번 하실래요? 아, 재밌게요? 네. 한 입만 먹어줘. 던던이. 뭐 조스바예요 뭐예요? 혓바닥을 누가 가져갔어요? 파프리카 탕후루. 아,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좋은 걸 가져와야지. 아, 뭘 어떻게 알아. 나 같으면 절대 안 먹겠다. 우와. 맛이 어때?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죽을라 그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똑바로 하세요.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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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아직 고르지도 않았는데요? 이야, 이 친구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다음 타오르는 이겁니다. 권기동의 프로파일링. Get your profile. Get your profile. 조용해졌죠?
분위기가 제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안 먹어야 분위기가 웃겨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먹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야, 무슨 말이냐? 네. 먹겠다는 거예요. 쫄았죠? 쫄았죠? 너무 쉬워요. 말해보세요. 아, 웃죠? 일부러 웃죠? 자, 가져온 PD 드세요, 한숨 쉬죠? 프로파일링 완전 실패했는데요? 아, 패턴 읽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센 거 벌써 가지고 들었는데요. 저 한 번 더 갈까요? 자신 있어요? 네. 어, 네, 좀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저 괜찮아요. 과연 이번에 PD의 선택은? 한 번 더 할게요. PD의 지금 흐름을 읽었어요, 제가. 가져보세요. 재밌게 갑시다. 또 재미없게 노잼으로 가지 마시고. 다음 탕후루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양배추 나왔죠? 네. 피망 나왔죠? 네. 고추 나왔죠? 네. 또 채소가 나오죠? 네. 그럼 피디님 무신이에요. 고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정확했죠? 먹을게요. 아. 아, 잠깐만. 아, 끝났어. 냄새 맡았어. 무탕후루. 우와! 와! 땡 무탕후루예요? 네. 굉장하네요. 굉장한 탕후루가 나온 거예요. 조금만 마셔볼게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진짜 미친데. 아삭아삭해요, 소리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썩은 채소 향이 나요. 썩채 향. 자, 한 번 더 갈게요. 토끼. 한번 믿어주세요. 정확한 프로파일링 한번 갑니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제대로 갈게요, 제대로 갈게요. 저 이번에 쓰기 전부터 알았어요, 뭘 가져올지. 뭘 가져올지 알았죠. 뭐냐, 이번에 또한 맛없는 걸 가져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정확하죠? 먹어줘, 먹어줘. 진짜 마지막으로 바꿀게요. 안 바꿔요. PD들 지금 다 조용해졌죠? 지금 완전히 개쫄았죠? 정지열 개쫄았죠? 먹으세요. 오! 맛있어. 그냥 고기에 설탕 발라 먹는 느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다 해드렸네요. 가만히 계셨는데. 어, 다 처먹네요. 진짜 맛있어. 다음식 가시죠. 쓰세요. 한 번 더? 안 해요. 오! 아, 이번 초이스 좋네요. 냄새 어떠세요? 냄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단 마음이 한결 편한 게 그렇게 센 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담 없게 먹기 위해서 이번에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갈게요. 바꿔요? 아니,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바꿔도 되고. 빨리 얘기하세요. 5, 4, 3. 먹을게요. 이거 파는 거잖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탕후루네. 맛있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정재랑 짰어요. 이 음모론 저와 함께 밝혀냅시다. 아, 근데 짰다고 할 수... 당신이 선택한 거. 짰다고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선택을 했구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먹을 예정이에요. 요거, 요것도 괜찮네요. 냄새 맡아볼게요. 잘 안 나요, 냄새 안 와요? 한 130% 고기탕후루로 저는 확신합니다. 먹겠습니다. 뭐요? 어때요 맛이? 고기탕후루가 아니에요. 고물탕후루예요. 너무 심하게 나요. 비린내가. 와, 극혐이네요. 가만 보면은 야, 바베큐 파티다 야. 야채 있고 고기 있고야. 바베큐 파티인데 여기? 그러네. 어. 아, 삼겹살장으로. 소 이건 맛있었어요? 응. 이건 아니에요. 맛 없었어요. 갈게요. 이번 탕후루는 요겁니다. 계속 무난한 게 낫기 때문에. 네. 한 입만 먹어줘. 좋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베이컨 탕후루. 어, 냄새 많이 나네. 어, 맛있겠다. 이제야 먹는 것 같아. 달달구리와 짭짤구리의 조합. 맛있네요. 베이컨 탕후루 근데 신박하다. 네. 베이컨 탕후루 추천. 피디님? 네? 사인. 복제를 바꿨네요. 알아탔어요. 자, 딱 한마디만 할게요. 바베큐 파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김치도 있나요, 오늘? 먹겠습니다! 근데 육즙이 엄청 많다. 아, 소세지인 줄 알았지. 땀이 너무 흐려. 이게 바베큐 파티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러면 숨켜서 오세요. 네. 왼쪽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마. 왼쪽 탕후루와 오른쪽 탕후루. 하나는 치킨 너겟하고 하나는 당근이에요.
좋겠다. 왼쪽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씩 동이가 오른쪽을 했으면 좋겠는지 왼쪽을 했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최 PD 오른쪽. 김 PD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개, 왼쪽 하나. 피디들이 오른쪽을 원했어요. 네, 왼쪽으로 가자. 우리 피디들이 예능 천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에요. 피디들의 말 안 듣겠다. 그럼요. 그러면 눈을 가리세요. 제가 왼쪽 걸 먹여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또 반칙도 쓸 거잖아요. 아, 맹세. 어차피 카메라 나오는 거니까. 아, 왼쪽 걸 절 잡아주세요. 그러고 제가 쓸게요. 알겠습니다. 자, 왼쪽 게 뭐예요? 왼쪽 사람 게 정말 왼쪽 못 믿어요. 왼쪽 게 뭐예요? 아! 아니, 나 걸렸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 걸렸어. 자, 저는 재열님 아무것도 열중이셔. 알겠어, 알겠어. 열중이셔. 진짜 사람. 야, 이걸 봐. 늦게 생겼냐? 늦게 생겼냐? 야, 늦게 생겼어? 먹방인데 먹은 게 없어. 손 여기 어깨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요거 요거. 알겠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어, 바꿨다. 야, 바꾸지 마, 야! 안 바꿔, 진짜 안 바꿨어요. 착하게 말했네, 팀들이. 그걸 안 믿는다고?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저희를 웃기려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열 번도 먹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